이제 위험파 뭐라고 써있니? 극한의 먼지 성질이라고 써있네. 네, 첫 번째는 또 단계별로 하자. 단계별로 알겠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봐요. 알겠죠? fx는 1이라고 해보자. 알겠죠? fx는 1이에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x가 1로 가요. f의 x-1은 얼마예요? 생각해. 얼마? 예준이 얼마? 문성이 얼마? 어? 모르겠어? 어우 왜 그래요? 아 그렇죠 1이죠. 아까 했잖아. 이 왜 원래대로 생각을 지금 안 해서 그래. 이 그래프에 대해서 x가 0일 때 0으로 보낼 때 그지? 근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x를 1로 보낼 때 그럼 이 둘의 그래프의 관계가 1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0일 때와 여기 1일 때는 값이 같아야지. 그럼 1은 당연히 이해돼 안 돼? 이런 논리적인 해석을 하시라고 얘들아. 이게 극한의 시작이었잖아 아까.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하나 더 쓰자. 리미트 x가 1로 가 x가 0으로 가 x제곱 얼마? 1. 이제는 논리 정연하는 해석보다는 그래프 이동 말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맞아 안 맞아? 얘도 어디로 간다고? 0으로. 아까 했잖아.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그럼 1이라고.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네, 다음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fx는 1이에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요. x-2분의 f의 x-2는 얼마예요? 예지 얼마? 그렇죠. 이제 보이지?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봐도 돼. 얘처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얘를 hx라 보면 얘는 뭐가 되지? h에 x-2 이렇게 읽으면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렇게 봐도 괜찮아요. 저렇게 봐도 되고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얘가 0으로 가지? 맞지? 얘도 0으로 가죠. 0으로 가지. 다 똑같잖아. 그러면 그래서 1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할 수 있겠어? 되지?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 이건 앞에서 했던 거 연습 좀 한 거야. 다시 여기 문제 나와. 자, 그 다음에 성질.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예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x예요. 알겠죠? 자, 얘가 알파예요. 뭐라고?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x를 a로 보냈더니 y값이 알파래지? 알파로 간대. 이해했지? 이런 걸 무슨 값이라고 그런다고 할까? 극한값. 극한값이 존재할 때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자. 이해해야 돼. 알겠죠? 수렴. 지금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어? 두 개가 수렴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야. 알겠죠? 발산하면 안 돼요. 수렴해야지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성립한다고. 수렴해야지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성립해요.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어? 예. 이게 수학을 하는 사람들,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힘을 주는 거야. 알겠죠? 뭐 한다고? 이 뒤부터 배울 원리가 얘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뒤를 연습해도 되는데 극한을 경지에 오르려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한다고? 수렴한다고. 수렴한 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알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사칭 연산이라고 그러죠? 이해했어요? 이해하죠?
알겠지? 수렴해? 수렴한 것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리미트 x가 a로 가 fx, g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각각 할 수 있어요. 각각을 하나로 합쳐서 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 이해했지? 수렴하면 알겠어? 극한의 사칙 연산이 가능해져요. 알겠어? 수렴하면 극한의 뭐가 가능해진다고? 사칙 연산이 가능해져요. 알겠어? 거기다가 실수배도 가능해요. 무슨 배? 실수배. 사칙 연산과 실수배가 가능하다. 알겠지?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어? 너무 쉽지? 생각보다 괜찮지? 너무 그냥 뻔해요. 리미트 x가 1로 가. 얘 들어봐. x 플러스 1이야. 리미트 x가 1로 가. 2x야.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 얼마? 아니 2x에 이렇게 둘 곱해놨어. 이렇게 쓸 수 있대. 해봐. 1 되면 얼마야? 2지. 1 되면 얼마야? 2네. 곱하면 4지. 근데 1로 봐. 얼마야? 4지. 확인한다고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죠. 저 정도로. 결과물은 가볍게 이해하고, 알겠죠? 이게 되는 원리는 가볍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해했어?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하다. 알겠어? 수렴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가 가능하다고. 실수배는 뭔 말이야? 이런 얘기야. 리미트. x가 2로 가. fx가 알파야. 내가 여기다 3 곱하면 여기다 3 곱할 수 있어. 당연하잖아. 아니 이게 2로 갈 때 알파였다며. 그럼 3알파로 갈 거 아니야 당연히.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각각이 수렴하면 이렇게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고 또. 각각이 수렴하면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이해해야 돼. 각각이 수렴하면 쪼개서 계산할 수 있고 각각이 수렴하면 다시 합칠 수도 있고 수렴하면 쪼갤 수 있고 합칠 수 있고 수렴하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게 포인트라고. 수렴하면 알겠죠? 수렴하면 합치고 쪼갠다고. 아니 쪼개고 합친다고. 알겠죠? 쪼개고 합쳐. 연산할 수 있다고. 수렴하면 쪼개고 합친다. 연산할 수 있다. 기억해. 뭐라고? 수렴하면 쪼개고 합치고 연산할 수 있다. 수렴하면 쪼개고 합치고 연산할 수 있다.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수렴하면 쪼개고 합치고 연산할 수 있다. 이해하죠? 이해하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예를 좀 들어볼게. 3번? 3번. 3번의 1이라고 하자. 3번의 1. 알겠죠? 3번의 1.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fx가 1이래요. 2라고 하자. 2. 알겠죠? 이거 일 때 리미트 x가 1로 가 x 더하기 1에 fx 부활해요. 봐봐. 이거 수렴하지? 1로 갔을 때 수렴하죠? 2로 가잖아. 얘도 수렴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리미트로 각각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있지. 그러면서 그냥 2 곱하기 얼마? 2 하니까 4 이러면 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이해하죠.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는 걸 머릿속으로 뭐 x제곱 2x 뭐 x 빼기 1 이런 거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각각이 합쳐서 하나로 놓고 해도 되는지. 알겠어?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된다. 알겠지? 이해되지? 성경이 되지? 자 그 다음에 리미트 또 한번 해보자. x가 1로 가요. 자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fx래요. 오 수렴하지? 이거 수렴하죠? 2잖아. 얘 수렴하죠? 맞지? 그 다음에 얘도 수렴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수렴한다며. 쪼갤 수 있다며. 수렴하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러? 2 더하기 얼마? 2 나누기 얼마? 그래서 2. 할만하지? 할만하죠. 네. 자, 또 하나 해보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gx를
3이라고 줄게요. 알겠죠?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요. fx 더하기 3gx 분의 fx 더하기 2x래요. 어때? 수렴하죠? 수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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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렴한 것끼리 나눴으니까 다 쪼갤 수 있네. 이해해야 돼. 다 쳐들어가세요 그냥. 얼마야? 2. 그 다음에 얼마? 3, 3은 9. 분해. 맞아? 2 더하기 6이죠. 그래서 11분의 8 이래 되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이 이 성질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라고 지금. 이해했죠? 이해했지? 이해했죠? 하나 더. 하나 더.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자, 이번엔 x분의 fx가 2래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2x 더하기 fx분의 2x 더하기 x 2x 더하기 fx분의 x 마이너스 fx 이해하죠? 나 보세요. 이번에 앞에 알려준 게 x분의 fx가 2로 수렴한다는 걸 알죠. 근데 여기는 구하라는 새끼에는 x분의 fx가 안 보이네. 이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요 x로. 저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줄게. 조건이 하나에다가 새로운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아까 했던 것들은 쉬운 거고 여기서 새로운 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형태 유지라는 방법을 써요. 형태 유지 치환이라는 방법도 있긴 해요. 알겠죠? 그런데 치환 나중에 할 거고 일단 형태 유지 여기는 치환 먼저 하는데 나는 형태 유지부터 할 거야. 형태 유지를 안 해요. 다 치환해서 하지 얘네들은요. 알겠지? 형태 유지 뭐라고? 뭐 이 형태를 여기서 유지시켜 수렴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 쳐들어갈 수 있다지. 이해해요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어요? 저 형태를 유지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2 더하기 x분의 fx지. 이해해야 하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제 다 수렴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수렴하죠? 수렴하는 거 맞지? 맞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 이제 얼마? 2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 하나에 새로운 극한 나오면 형태 유지하라고. 왜?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야 내가 쳐들어가겠다고. 연산할 수 있다고. 알겠어?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야 쳐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발사는 뭐였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쳐들어가 못 쳐들어가? 못 쳐들어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 수렴해야지만 연산할 수 있다고. 쪼개고 합치고 계산할 수 있다고. 알겠지? 이해하죠? 이해되죠? 하나 더 해볼게요. 리미트 이게 좀 어려워. x가 무한대로 가요. 자,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1로 갔는데 fx가 무한대로 간대요. 이해했어요? 무한대로 간대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 빼기 gx가 fx 빼기 gx가 1이래요. 알겠어? 자 이거 보세요. 이 상태 지금 얘네들이 사측 연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연산 가능 불가능? 연산 불가능 맞죠? 둘이 더, 얘네 둘이 지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못하죠. 왜? 발산하니까 못해요. 발산하니까 못해요. 이해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걸 이 새끼 발산하는데 내가 이걸 수렴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어 지금. 이걸 수렴하는 형태로 바꾸면 얘네 둘이 연산이 가능해지죠. 이해해야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거부터 하자 이거. 발산하지 말고 이거부터 합시다. 이게 낫겠다. 이 새끼가 2야. 그럼 이거 둘이 지금 연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연산할 수 있죠. 그럼 둘이 뭐 할까? 둘이 뺄까요? 어? 둘이 빼면 리미트 x가 1로 가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gx만 남네. 이해 안 해? 그러면 이런 걸 얻어낼 수 있죠. 수렴하니까. 이해해야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할만하지? 어, 수렴하니까 연산 가능해진다고. 수렴하니까 둘이 연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둘이 연산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했어? 이해하지? 수렴을 이렇게 연산이 가능해진다고. 수렴을 하게 되면. 이해하지? 네, 이거 봐봐. 이거. 얘가 수렴하잖아.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쪼개서 연산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안 해? 그죠? 얘가 수렴하잖아? 그 여기서 수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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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수렴하고 수렴하고 쪼개서 연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다 쳐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되죠. 얘네 여기도 이렇게 두 개 수렴하는 새끼 있으니까 어 이거 다 수렴하는 새끼니까 들어가서 연산할 수 있다. 이게 1번이야. 알겠지? 예 알겠어?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조건이 하나야. 새로운 극한 구하래. 형태 유지하라고. 2번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이게 3번. 얘랑 조금 다른 형태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어 얘 수렴하는 거 두 개 줬잖아. 그럼 수렴하는 거 두 개 줬으니까 연산할 수 있다. 이해 안 해? 여기까지 알겠어? 수렴하고 두 개 연산할 수 있다고. 야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어렵지? 이게 2로 가지? 그럼 넌 당연히 1로 가야 1 나오죠. 이렇게 해도 돼. 수렴할 때는. 근데 원리는 이거고. 알겠어? 식으로 구현할 땐 이거고 둘이 뺀다고. 알겠지? 그런데 그냥 여기 2로 가고 넌 1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1로 가야지 이 새끼야. 이렇게 부르면 되고. 이해해 안 해요? 알겠지? 4번이 어렵지? 어렵지?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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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번 한 개 앞서서 극한의 상식 좀 알아보자. 극한에서 배우는 상식. 이게 뭐라고? 이거는 무한대네. 그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지. 이해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그냥 무한대야. 이해해 안 해? 무한대 더하기 상수도 뭐야? 당연히 무한대겠지. 이해해 안 해?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뭐야? 무한대야. 조심. 0이 아닐 때만. 알겠죠?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0, 딱 0이라는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극한이니까 이게 다. 이게 다 극한이에요. 극한. 알겠어? 이해했죠? 극한. 여기 상수는 0이어도 상관없지? 얘는 0이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 분의 1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수직선 위에 찍어봐. 그건 0이야. 여기가 1이야. 10분의 1 하면 열등분해서 1로 오죠. 10분의 1 하면. 그럼 여기가 1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100분의 1 하면 다시 열등분해서 1로 오지. 1로 오지. 이해 안 해? 그럼 여기가 또 100분의 1 하면. 됐어? 그럼 또 1000분의 1 하면 또 열등분해서 오니까 이렇게 되지. 존나 확대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면 거의 0에 붙어 있겠네. 이해 안 해? 이해하지?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1은 얼마예요? 0이에요. 상식으로.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야 나온 김에 몰상식 얘기해 줄게요. 몰상식. 무슨 상식? 몰상식. 상식이 아닌 거야. 알겠지? 상식이 아닌 거. 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니야. 몰라요? 1 아니야. 상식이 아니라고. 이해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야? 0이야? 계속 상식이 아니야. 몰상식이잖아. 알겠어? 여기만 상식이야. 여기만 네 느낌대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아니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방금 했죠? 무한대 곱하기 0은 몰상식이야? 알겠지? 얘는 무한대야? 아니야. 0이야? 아니야. 몰라. 알겠어? 그 다음에 0분의 0도 있어. 0분의 0은 1이야? 아니야. 제로 상식이 아니야. 알겠어? 이거 다 극한이야. 지금 0으로 가고 있고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몰상식이에요. 그래서 유형 5번에서 5번부터 얘네들을 배워요. 푸는 방법을. 알겠죠? 근데 이걸 왜 먼저 꺼내줬냐면 요거 설명하는 김에 그냥 다 설명해줬어 일단. 어차피 필요하니까. 알겠지? 나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세 번째다. 아까 그.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가 무한대래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efx 마이너스 gx가요 3이래요. 내가 이거 쓰기 바로 전 거랑 얘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죠? 아까 건 둘 다 수렴했잖아. 근데 얘는 발산하네.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연산 가능해요 안 해요? 얘네들이 연산이 불가능하죠. 이해해? 근데 내가 이걸 조작해서 연산 가능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지? 얘를 수렴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수렴하게 어떻게 만들죠? 상식에 의거하면 무한대분의 1은 0이라며. 그러니 리미트 x가 1로가 이렇게 쓰게 되면 넌 0으로 가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럼 너도 뭐 했어 이제? 수렴했네. 맞아. 너도 수렴했네. 그러면 둘이 연산을 할 건데 니네가 봐도 어떤 연산이 의미가 있지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뭐가 의미가 있어? 곱셈이 의미가 있지? 곱하면 F가 날아가잖아 하나가. 맞아 안 맞아? 연산 중에 특별히 곱셈이 의미가 있다는 게 느낌이 오잖아. 그죠? 그럼 둘이 곱해. 둘이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1로가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 이거 3이 아니라 얼마지? 0이죠. 0하고 곱했으니까. 이해해 안 해? 맞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리미트 x가 1로가 f분의 g는 얼마야? 이게 얼마? 그래 이걸 얻어낼 수가 있다고. 이해해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네. 오늘 생각을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선생님이 쉽게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 너네한테 내가 지금 기본만 주입하지 않아. 그래서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그냥 기본만 가볍게 툭툭 치고 넘어가질 않아요 지금요. 알겠지? 어? 네. 사실은 뭐 한 번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 지금 수업을 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겨내보세요. 알겠지? 선생님 이런 기억이 있어. 어떤 기억이 있냐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엄마가 형 대치동 살았다 그랬잖아. 학원을 보냈는데 오씨 나 잘 못하는데 졸라 어려운 걸 풀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나 어? 그 당시로 따지면은 나 잘 못하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막 심화서 뭐 있을까? 예를 들면 어? 초장부터 센을 푸는 거야.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뭐 처음에는 되게 헤맸어요. 그지? 그런데 어려운 걸 풀다 보니까 내가 뭐 그때는 배우는데 못 풀어도 나중 되면 그게 쉽더라 이거지. 이해했어요? 점점 실력이 늘더라 이거야. 이해하죠? 자 이겨내세요. 이해했지? 자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4번. 자 이제 45번 보세요. 45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래. 얘가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똑같이 들었네? 의도한 건 아닌데? 맞죠? 우와 진짜 어쩜 얘를 이렇게 똑같이 드냐? 방금 써준 거네. 절대 복구한 거 아니야? 자 리미트 x가 1로 가죠. 3fx 마이너스 gx죠. 이 새끼 분해 fx 마이너스 3gx 마이너스 3gx 이 새끼 값을 구하래요. 넌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어? 앞에 두 개 줬잖아. 맞죠? 앞에 이번에 조건이 두 개죠.
아까 조건이 하나 있을 때 뭐였지? 형태 유지 또는 치환이었어. 조건이 두 개 있어도, 조건이 두 개 있잖아? 그러면 연산이에요, 연산. 연산이 둘이 가능한지 쳐다보세요. 그게 더 쉬워요. 알겠어? 기본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하자는 얘기 아니야. 아까 두 개 있었던 거 봤지? 리미트 F가 1이고, 리미트 G가 3인데,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 이런 쉬운 거 말고.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지? 조건 두 개 줬는데, 뭐라고? 연산할 수 있는지 뭐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치환, 그 다음에 형태 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써요. 문제에 따라서. 알겠죠? 보통 연산과 치환은 둘 다 돼요. 동시에. 알겠죠? 연산과 치환은 둘 다 되는데, 아, 형, 이게 색 다를 때도 있어요. 알겠죠? 색이 다를 때도 있고, 뭐, 이렇게만 될 때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 연산에 대한 것만 할게요. 집에 가서 해설 펴보면 이 방식으로 안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알겠지? 네. 자, 뭐 어떻게 하라고? 조건이 두 개잖아. 어, 연산할 수 있죠. 방금 배웠잖아. 뭐 하면 되지? 뒤집어. 어? 뒤집어. 이렇게 하면 0이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뭘 만들어요? 리미트 x가 1로 가 e-fx분의 gx죠. 이해해야 하네. 이게 얼마지? 3이죠. 아니지? 얼마지? 0이죠. 대신 돼? 오케이. 그럼 이 새끼 얼마지? 리미트 x가 1로 가 f분의 g가 2네. 얘를 얻어냈죠. 얘일 때 쟤를 구하래요. 이제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요? 내가 수렴하는 녀석이 F분의 G잖아. 그럼 조건이 하나지 이제? 새로운 조건, 새로운 극한, 형태 유지. 맞아? 내가 지금 조건 하나로 바꿔버렸잖아. 저거 계산해가지고 얘 쓸 거 아니야? 이해 안 해? 그러면 쟤 뭐? 형태 유지. 쟤 뭐로 남아요? F로 남아버리죠. 이해 안 해? F로 남아. 그럼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F분의 G 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F분의 G 하면 다 수렴하는 새끼 맞지 이제? 예? 그럼 들어볼게.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어 안 했어? 뭔 소리인지 알겠지? 선생님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 안 하고 45부터 나오면 이거 무슨 수로 풀어? 니네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이 교재가. 맞죠? 네, 됐어? 되죠? 이 예상컨대 옛날에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워. 미적분에서 예전에는 수열의 극한 먼저 배우고 함수극한을 배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되게 스킵되어 있는 게 많아요. 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46번 볼까요? 46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fx는 얼마래요? 2래요. 그죠? 리미트 x가 1로 가요. gx는 얼마래요? gx는 a래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fx 그 다음 얼마? gx 마이너스 4 분의 맞죠? fx 더하기 3gx 이 새끼를 구하래요. 이게 2분의 1이래요. 맞지? a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이죠? 이제 뭐하죠? 둘 다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다 들어가 버릴 수 있지. 그럼 들어가 그냥 2 곱하기 A 빼기 4 분의 맞아? F 얼마죠? 2죠. 더하기 3A는 2분의 1. 이거 풀면 되겠네. 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라고. 수렴해야지 들어간다고. 알겠어? 자, 자, 됐고 50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x분의 얼마? fx 이 새끼 얼마래요? 2래요. 그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x-3분의 보이지 얘들아? f에 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썼는지 보이지? 어? 뭐가 보여? 아니 이 새끼가 2래잖아.
이 새끼 얼마지? 얼마야? 얘도 2잖아. 맞죠? 얘는 수렴하는 새끼 맞지? 아, 들어가. 곱하기 얼마? 됐어? 이해하죠? 배웠던 거지? 네. 되지? 자, 그 다음에 51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가네. x-2분의 fx-5죠. 이게 얼마? 10이래.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2로 가죠. k 인수분의 fx-5분의 맞죠? x-4에 곱하기 fx 더하기 5분의 x 더하기 4죠. 맞냐? 이 새끼가 20분의 1이래.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리미트 x가 2로 가는 fx를 구하래.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값을 구하래? 수렴할 때만 구하라 그런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뭐라는 건데? 알파. 알겠어? 수렴할 때만 값을 구하라고 한다고 얘들아. 알겠지? 어? 그럼 해봐. 바꾸는 이유 알겠어? 여기 x-2나 보네. 여기는 플러스이고. 맞지?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거 보여?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뒤집어 놓으면 이 새끼는 어디로 가? 10분의 1로 가겠지. 뒤집었으니까. 역수추해 놓은 거니까 10분의 1로 가야지. 이해했어? 그 다음 얘는 얼마로 가? 4로 가네. 맞지? 얘는 어디로 가? 알파.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다 수렴하니까 다 쳐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다. 이해하지? 오케이. 오씨. 몇 시야? 20분.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0? 몇 번이죠? 52번. 자, 보세요. 자, 리미트 F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아요. 리미트 G도 존재하지 않아. 맞죠? 그러면 리미트 F 더하기 G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리미트 F 더하기 EG가 존재한대요. 뭔지 안다고? 존재. 그 다음에 리미트 EF 더하기 G가 존재한대요. 뭔지 안다고? 존재. 맞죠? 그러면 리미트 F도 존재한대요. 뭔지? 존재. 자, 리미트 F가 존재하고 리미트 F가 존재하고 리미트 f 곱하기 g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리미트 g가 존재하네요. 자, 자면 안 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극한의 성질 중에 뭐 있었죠? 수렴하면 연산 가능하다. 맞지? 실수배가 가능하다. 수렴하면. 자, 존재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이해 안 해? 알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야, 송보석, 니는 참여하거든. 참여? 자신감을 가져. 나 눈치 보지 마세요. 참 손 들어. 참. 참. 생각을 해, 생각. 이게 둘이 존재, 이게 존재,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둘이 사칙연산 또는 실수배, 사칙연산과 실수배에서 얘만 남길 수 있어? 있잖아. 기소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다가 2 곱해서 둘이 빼면 되잖아. 이해돼 안 돼? 그러면 F만 남길 수 있지. 참여 잘했어. 나이스. 디귿. 존재가 수렴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얘도. 예진아 생각해봐.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너네들이 사칙연산해서 얘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만들면 돼? 아니 이렇게 해서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나누면 집은 남잖아.
알겠죠? 선생님 아까 하나 빼먹고 왔는데 나눌 때 있지, 나눌 때. 나눌 때 이 새끼가 0이 아니라 단서가 있어야 참이에요. 알겠어? 근데 얘는 지금 0이 아니라 단서 있어 없어? 없어서 거짓이에요. 만들 수는 있으나 분모가 0이 아니란 단서가 없죠, 거기? 그래서 거짓이라고. 알겠어? 근데 얘가 이 단서가 있으면 이건 참이에요. 이해했어? 당연한 거잖아. 분모가 0이라는 0이 될 수 없다는 건 너 당연히 알고 있잖아. 나눗셈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그래서 아까 그 연산에서 나눗셈이지, 나눗셈. 나눗셈일 때는 베타가 0이 아니야 라고 써놔. 알겠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기억이 문제네. 자, 기억 보세요. 존재 안 한대요. 그럼 수렴하지 않, 모르는 거지. 수렴 안 한다는 얘기잖아. 수렴 안 한다는 얘기잖아. 수렴 안 하는 것끼리 연산을 해서 연산할 수 있다 없다? 수렴 안 하는 것끼리 연산할 수 없다. 나 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거짓. 뭔 소린지 알겠어? 이게 베스트야. 알겠죠? 기억을 발열을 안 들었잖아. 나중에 선생님이랑 명제 같은 거 배우면 명제 배울 수 있네. 그죠? 명제 참거지 논할 때 발레 들어서 거짓 찾는 게 세상 제일 짜증나는 거야. 실제로. 아니 발레 생각한다면 어떡할 거야. 맞아 맞아. 실제로 옛날에 명제 단원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발레를 생각 못해요.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나는 발레를 싫어해. 알겠어? 그래서 나는 발레 없이 참거지를 논할 수 있는 실력자인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여덟 분 발레로 돼 있다고. 다시 수렴하지 않잖아. 수렴하지 않지. 수렴하지 않는 것끼리 연산하면 나는 몰라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뭐야? 참고지도 논할 때 극한의 상식과. 알겠어? 수렴하는 새끼끼리 연산 가능하다 야. 이거 말고는 내가 알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극한에 대해서. 알겠어? 이해하죠? 이 발레 하나 들어줄게요. fx가 구간함수로 바꿔버리면 돼요. x가 0인데 x야. x가 0보다 작아 x-1이야. gx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x예요. 자 보세요. 얘 존재 안 하죠? 0으로 가는 거? 얘 0으로 가는 거? 얘는 0이고 얘는 빼기 1이잖아. 존재 안 하죠? 얘는 빼기 1이고 얘는 존재 안 하네. 근데 둘이 더해보세요. fx 더하기 gx를 더해보세요. 더하면 뭐가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빼기 1이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둘이 더하면 또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는 게 빼기 1로 수렴하죠. 내가 수렴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수렴하잖아, 존재하잖아. 맞아? 근데 내가 한 번 더 바꿔버리면 존재 안 하기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새끼끼리는 연산하면 난 모른다. 근데 발산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아까 극한의 상식 기억나지? 극한의 상식 기억나잖아. 알겠어? 이런 거 봐봐. 상식으로 한번 처리를 쓰는 거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가 무한대래요. 근데 fx가 gx보다 작대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면 gx는 무한대래요. 참여해보시죠. 참여해보죠. 상식에 의거해봐. 아니 x가 무한대로 가면 되잖아. 무한대로 가는데 fx는 gx보다 항상 작아. 그럼 a로 갈 때 얘가 무한대니까 얘도 무한대여야지. 더 큰데. 그럼 당연히 무한대. 이건 상식. 이거는 발산을 하지만 이해해야 돼. 이런 상식을 제외하고는 그냥 몰라요 이러면 된다고. 알겠어? 되죠? 끄세요. 끄세요.